피부 곰팡이균을 퇴치하는 15가지 치료법. 피부 곰팡이균을 퇴치할 수 있을까? 피부 곰팡이는 흔한 질환이며 뜨거운 느낌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불편한 감염증이다. 피부 곰팡이균을 퇴치할 수 있을까? 피부 곰팡이는 흔한 질환이며 뜨거운 느낌과 가려움을 유발하는 불편한 감염증이다. 이 질환은 피부 사상균 및 진균 감염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 이러한 감염은 피부, 손톱, 머리카락 등에 있는 단백질인 죽은 케라틴을 대량으로 군집. 이들은 몸의 다양한 부위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든다. 특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인해 발생한다면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피부 곰팡이균을 퇴치하는 15가지 가정요법을 소개한다. 피부 곰팡이균의 원인. 피부 곰팡이균을 일으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약한 면역계 피부 곰팡이균이 나타나는 것은 몸이 싸워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계가 약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염 일반적인 사례는 체육관 샤워실이나 수영장이다. 곰팡이는 습기 찬 바닥에 있으며 발가락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자리를 잡는다. 위생 부족 혹은 과도한 습기, 이러한 조건은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균들이 번식할 가능성을 높인다. 샤워를 한 뒤에는 발가락 사이와 몸의 다른 갈라진 부위의 피부를 잘 말리는 것이 중요하다. 땀, 남들보다 유독 땀을 더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신체 조건은 미생물이 증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피지 분비물이 어떠한 이유로든 증가할 때, 부적절한 식단과 적은 비타민 섭취, 적절히 식사를 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독소를 정화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방어력을 낮추는데 이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게 만든다. 피부 곰팡이균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피부에 얼룩이나 잡티가 생기며 그 색과 크기는 다양한 붉은색의 원가려움과 타는 느낌. 악취, 피부 곰팡이균을 없애는 15가지 치료법. 1. 식단.